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 1명, 하락이 3명, 부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LNF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덱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라오 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신세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인벤티지 랩을 관심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볼 때 장은 일단 그 베어마켓 랠리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특이한 주요 이슈로는 11월 29일이죠. 미국의 3분기 주택 가격 지수 발표와 30일에는 중국 11월 PMI 발표 등이 있습니다. 자, 통상 11월은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꿈틀거리는 시기인데요. 연말과 연초에 소비가 늘어서 기업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올라가곤 하죠. 자, 어느 정도 선반영은 이루어졌다 말씀드리면서 30일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단기 베어마켓 랠리에서 상단 밴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지수 관련주들은 주의를 요한다라고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요. 시장에는 이제 장기로 많이 올랐던 과거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새롭게 뭔가 바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 건설기계 같은 종목이죠. 현대 건설기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네옴시티라는 것이 이제 테마성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제 우량주들은 과거 위메이드나 2차전지처럼 장기 상승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리뷰를 해보자면은 현대 건설기계도 뭐 20% 이상, 25% 이상 수익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싱싱한 새로운 가치주를 주목하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베어마켓 랠리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파월 의장의 오늘 30일 발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큰 어떤 뭐 모멘텀은 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우선 지난 금요일에 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 소화 과정에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불안에 대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서 뭐 크게 뭐 하락 뭐 이런 부분 아니지만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이죠. 이 각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랬으면 어떤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 속도 조절에 대한 그 폭도 생각보다는 좀 미미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달은 뭐 FOMC 여러 가지 이벤트 전에 계속 관망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주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좀 소폭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주가 반등할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보합 양상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되고 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경계 방어주 그리고 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경계 방어주라는 개념이 어떤 시장에 어떤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시장 영향 없이 그냥 꾸준한 실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략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저희 그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 지난주 추천 종목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리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뭐 16% 이상 하루에 17% 이상 상승을 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가는 상승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30% 정도의 수익을 예상한다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제 차트로 보면 아직도 상승 목표가 또 남아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개인들이 많지 않은 기업입니다. 시장은 또 새로운 주도주들을 큰 손들이 매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올리죠. 그래서 이번 이제 네옴시티 관련 또 우량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말씀드리면서요. 700조 규모인데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첫 삽을 뜰 때 포크레일로 뜨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및 중동 투수가 예상되면서 아직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현대 부산 인프라코어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번 주도 현대 부산 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의 첫날 17% 오른 이후에 늘림목 이후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하는 패턴, 전고점을 넘어가는 패턴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조정 시에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 가격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8,100원 유효하고 저는 보유한다. 7% 수익 중이죠. 추가 진입은 5일선을 타고 급등 패턴으로 8,100원 유효 목표가 1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앞서서 이제 약간 시장 그 상황과 무관하다라기보다도 어떤 고유의 영역에서 좀 잘 실적을 내는 기업을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클래시스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래시스 뭐 3분기 실적 잘 나왔죠. 영업이 뭐 175억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4분기는 이 이상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3분기 때 어떤 실적을 견인했었던 해외 쪽에서 특히 브라질 쪽의 유니버설 뭐 판매나 이런 부분은 이제 4분기 때 본격적으로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4분기 같은 경우가 이 장비 수요가 가장 큰 성수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국내는 어떤 국내 장비보다도 이 소모품, 특히 이제 유료 소모품에 대한 고객 확대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해외 쪽에서의 장비 판매 부분과 또 소모품에 대한 그 교체, 이에 대한 부분이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율 효과와 함께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실적을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3분기 때 어떤 TV 광고나 여러 가지 약간의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감됐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지금 4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이 영업이익은 거의 2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라 태국 쪽에서도 유니버스에 대한 판매가 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태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만 더욱더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4분기 때 2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은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추가적인 뭐 광고 TV나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다라는 의견을 좀 받으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모습을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 뭐 일본 쪽에서 침투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뭐 태국 같은 이런 신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도 어떤 그 투자 심리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가 12월 초부터 가파르게 오른다면 약간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클래시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영업이익이 4분기 200억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 코너 첫 부분에 오인 투자 전략 그래프에서 LNF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클래시스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